안녕하세요. 여기는 강화 문수장, 예, 문수골인데요. 이렇게 김장용 무가 어마어마하게 잘 자란 모습 여러분들에게 현장에서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. 이제 김장이 빨리는 이달 말, 그러니까 한 일주일 혹은 예, 2주 정도, 다음 달초 정도는 김장, 우리가 겨울철에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김장용 김치 무 모습. 여러분들에게 생생하게 현장에서 보여드렸습니다. 이렇게 아주 무가 굵어요. 아주 잘 됐네요. 그리고 바로 옆에는 또 이제 일부 걷어들인 모습. 네, 이렇게 무가 길다랗게 한 줄, 예, 길게 심어놨네요. 아주 엄청나게 탐스럽네요. 이렇게 무가 잘 됐어요. 아, 정말 잘 됐습니다. 네, 싱싱하게 병충해도 하나 뒀고 아주 싱싱한 모습. 그리고 바로 좌측에는 이렇게, 예, 배추, 김장용 배추가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잘 자란 모습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. 네, 이렇게 아주 무가 잘 자란 모습 여러분들에게 지금 생생하게 현장에서, 여기는 강화도 문수골, 문수장. 네, 강화도 문수장, 문수골에서 여러분들에게 생생한 모습을 지금 이렇게 겨울용 배추. 근데 굉장히 포기가 크고 잘 자랐는데 어떻게 묶어주질 않았네요. 이게 원래 묶어줘야 되거든요. 그리고 가에, 예, 가에는 예, 전잎이라고죠. 거의 가지 가에 거의 약간 좀 노랗게 돼 있는데 병충해인지 모르겠어요. 그래야 예, 이렇게 내용은 아주 싱싱하게 깨끗하게 잘 됐는데 가에 전잎은 이렇게 누렇게 됐다는 거. 이걸 원래 묶어줘야 되는데 묶어주지를 않았는데도 엄청나게 큰 모습 여러분들에게 지금 생생하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. 아주 잘 자랐는데 가에는 좀 노란 잎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정말 잘 자랐네요. 예, 배추가 포기가 굉장히 커요. 아주 엄청나게 큽니다. 속도 좀 많이 찼는데 이걸 원래 묶어주면은 더 포기가 속에 완전히 잘 차거든요. 그런데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아 버렸습니다. 이렇게 잘 자란 배추의 모습. 여기는 강화도 문수골 문수장. 예, 현장에서 여러분에게 생생하게 김장용 배추 그리고 김장용 무를 예, 현장에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. 도움이 됐으면 구독자 알람 꾹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